청와대 뭐 우리 국방부 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NSC 회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으로서 강력히 주탄합니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한미동맹관계를 기반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믿고 단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정의용 실장도 그렇고 최고의 강한 제재로 응징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네. 그 말이 어떤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제일 아쉬운 게 7월 4일과 28일 날 장거리 미사일의 모의 발사, 고각 발사를 통해서 예. 미국 본토를 충분히 가격할 수 있다는 걸 북한이 보여줬거든요. 거기서 차라리 미국이 단판을 위한 대화를 해보자 그래서 대화를 했으면 일단 그 이후의 도발은 못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때 대화의 시점을 놓치고 거꾸로 예방전쟁을 논의했어요. 예방전쟁은 국제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예. 선제 공격하고 달리 미국을 향해서 공격하리라는 게 너무나 명확해가지고 미국이 다른 방식으로는 그걸 막지 못할 때 할 수 없이 하는 게 그 선제 공격인데 예방 공격, 예방 전쟁을 논의했어요. 이건 예. 그건 그냥 북한의 군수 공장을 그냥 먼저 그냥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언젠가 미국을 겨냥한 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건데 거기다가 이제 화염과 분노를 얘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렇다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걸 비록 모의 실험이지만 그걸 보여줬는데 예방전쟁까지 하겠다니까. 그리고 화염과 분노는 명백히 북한에다 핵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 비슷하게 들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뭐 미국 본토가 아니더라 미국의 해외 영토이지만 괌을 포위사격해서 우리가 장난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미국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했는데 정작 그 얘기를 내뱉고 나서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선제 공격 진짜 맞겠거든요. 그러니까 예. 거기서 일본 너머로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미국이 뭐 대화를 하느니 뭐 진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니 말로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하니까 예. 북한으로서는 오히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요. 미국이 빨리 대화에 안 나오고 그냥 계속 압박하고 으르고 또 뭐 외교적 옵션이 우선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오히려 좋다. 그러면 이 기회에 북미 간의 대화가 돼서 단판이 타결이 되면 결국은 동결해야 됩니다. 그럼 그 수준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동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거의 막판에 도달한 거예요. 조금 더 해가지고 핵을 완전히 가지면 미국은 결코 군사 옵션을 쓸 수 없다. 따라서 군사 옵션을 완전히 갖고 대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저렇게 빨리 오히려 서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아쉬운데 이미 뭐 지난 일을 돌이킬 수는 없고요.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서균일 교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정작 북한이 핵미사일이 날아올 때 막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그거는 저는 먼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전술 핵무기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를 조속히 미국에 요청을 해서 그것을 얻어내야 핵 억지력이 생기고 그것만 갖다 놓으면 북한이 핵을 가져봐야 뭐 20개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는 50개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으면은 확실한 우리 국민들 안심하고 지금과 어저께와 다름없이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옵션을 지금 우리는 안 하고 거꾸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주장하면서 예. 강력한 응징을 말씀하시는데 응징할 거는 아까 처음에 저한테 질문하신 것처럼 예. 응징할 거는 미국이 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코트 그거 외에는 거의 할 게 없습니다. 군사적 옵션 빼놓고는 예. 거의 이제 할 게 없고 뭐 석유를 금수를 한다. 그러나 중국이 결코 응할 것 같지가 않아요. 중국이 그걸 응한다면 정말 해볼 만하죠. 근데 그거를 과연 할 수 있는 힘이 한국과 미국, 일본한테 있는지 예.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요.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브릭스 정상회담 지금 중국에서 지금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저 예. 푸틴 대통령도 중국에 가 있고 지금 시진핑도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거 봐라. 북미가 대화를 안 하니까 자꾸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물론 북한은 괘씸하고 걔들한테 그 북한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좀 주고자 하는 생각도 하지만 예. 그렇지만 미국도 잘못이다. 왜 북미 대화를 왜 협상을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 석유 금수 조치 같은 걸 할 수 있다면은 시도할 수 있지만 그것이 되기는 거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좀 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송 의원님 얘기 듣고 그 네. 예. 홍 박사님 얘기가 자기 스스로 지금 논리가 양쪽이 상충되는 얘기를 동시에 하고 계세요. 비판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애국심과 당미론을 지금 두 개 다 얘기하시는데 7월 4일, 7월 28일 담판을 했더라면 훨씬 나았을 것이다. 미국이 담판할 수 없습니다. 6월 29일 한미정상에서 우리가 운전수 하겠다는데 미국이 왜 났습니까? 네. 두 번째, 전술핵 배치.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하자는데 어떻게 비핵화인데 어떻게 전술핵 배치를 국민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됩니까? 세 번째. 일본으로 이번에 쏜 거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다. 괌으로 하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지만 일본 북태평양 지역의 이 에모리 곳에서 1150km 떨어지도록 한 이유는 예. 거기가 뭡니까? 한반도 유사시 증원군이 오는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데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이 그걸 다 차단하겠다는 거지. 유사시에 도와줄 못도 미국도 일본도 한반도 유사시에 정원하고 지원하는 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괌 대신에 그걸 실전을 해본 겁니다. 그쪽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술핵 배치를 자꾸 얘기하는데 저도 누구보다도 핵 한국이 지금 핵을 가져야 된다고 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지만 최근에 한미동맹 관계를 보면은 미국이 어떻게 우리를 믿고 예. 나토의 국가들에게 주는 것처럼 전술핵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정책 기조하고 맞지 않는다. 맞지도 않고 지금 한미 동맹에 대해서 예. 미국이 볼 때는 한국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관계 하나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예. 나토에 핵을 미국이 빌려줬다고 말씀하시는데 빌려준 게 전혀 아니고요. 나토에 배치해 놓고 핵 공유 협정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미국이 거예요. 결정을 해서 사용하느냐 여부는 미국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네. 빌려준 게 전혀 아니고요. 미국이 설사 한반도에 전술핵을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술핵을 우리에게 빌려주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나 맨날 그 확장 억지라고 말로만 보장해 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한반도에 핵을 갖다 놓으면 예. 바로 즉흥적으로 보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지금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오히려 더 강해요. 예. 단지 핵무력에 있어서 북한이 갖고 있고 우리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전술핵만 갖다 놓고 억지력을 확보하면 우리는 자신 있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북핵 폐기 협상을 나설 수 있고 북핵 협상을 주도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그때 재철수시키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술핵을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가 지금 정부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자칫 갖다 놓으면 우리에게 명분이 없어진다. 그걸 이제 우려하시는데 그거는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1년 전에는 전술핵 재배치 지금 시기상조다.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네. 북한이 저렇게 수소폭탄까지 개발하고 더군다나 장거리 미사일까지 개발해서 미국이 선제 공격까지 안 되는데 선제 공격하면 당연히 북한은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든지 할 텐데 우리는 억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이거는 국민을 진짜 우리가 전혀 믿지 못할 북한 집단에게 예. 목숨을 맡겨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억지력을 가지는 차원에서 반드시 전술핵은 갖다 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대화하자면서요. 아니, 예. 아니 전술핵을 갖다 놓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국방부 저희가 브리핑을 좀 보고요. 좀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조금 있으면요. 대북 성명을 발표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지금은 지금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강 대표님 얘기 듣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예.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을 많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정부를 뒤에 이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돌아섰는데 왜 북한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협력하지 않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북한 내부가 문재인 정부하고 협력할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그때 북한 주민들하고 지금 북한 주민들하고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제는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알아가고 있고 예. 굉장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이제 북한이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뭔가 그렇죠. 일어날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뭐 북한의 주적은 미국이다, 한국이다 하는데 예. 실제로 북한의 주적은 북한 주민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이 뭔 일어나게 하게끔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우리가 하기 전에 사실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2003년도까지 모든 대북 심리전을 다 중단시켰습니다. 심리전을. 예. 중단시켰는데 이 중단된 심리전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재개하겠다. 핵실험을 할 경우에. 해가지고 핵실험을 했을 때 완전하게 북한 지역에다가 우리가 삐라 뿌리고 뭐 어떤 그 심리전을 대대적으로 했더라면 예. 북한 정권이 견디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인 심리전의 무기를 우리가 쓰지 않는 이상 북한은 우리를 우습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북한 주민들 상대로 심리전을 펴고 북한 주민들을 바꿔놓게 되면 예. 이거는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 그 심리전도 그렇고요. 오늘 청와대에서 예. 북한을 고립시킬 수 있는 모든 외교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예. 했거든요. 만약에 그런 제재가 더 추가로 들어간다면 그런 힘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관문이 이제 석유 공급인데요. 예. 석유만 끊게 되면 북한은 정말 큰일 납니다. 이 석유 중단에다가 내부의 심리전까지 가해지게 되면 북한 그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을 한 것도 엄청나게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심리전을 하지 않는 한 예. 북한 김정은 정권은 여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굶어줄 거 뭐 맞아줄 거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는 거거든요. 하지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심리전이 가해지게 되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심리전의 무기인데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한 그 뭐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 무기를 확실하게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 이게 북한이 어판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만 예.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석유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뭐 중국을 이게 두더지 잡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란 두더지를 때리니까 또 러시아라는 두더지가 파갈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가 짜고 북한을 지금 도와주기 때문에 예. 어려운데 석유뿐만 아니라 전번에 미국이 국내에서 8월 2일 날인가 통과시킨 국내법이 있습니다. 국내법에 다섯 가지 제안한 것을 유엔 결의에서 그대로 하려는데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밖에 통과 안 됐어요. 예. 석유도 통과 못 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항공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안 됐고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하는 것도 금지 안 됐고 석유 절대적인 문제지만 실제로 보따리 장사들이 하는 이 지하경제 밀무역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중국과 이 북한의 1년간 무역액이 약 7조 정도 되는데 예. 작년 무역액을 보니까 중국의 이 7조 중에서 90%가 중국하고 있는데 작년 무역액이 58억 불이면은 6.1조죠. 6.1조를 중국과 무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따리 장사나 밀무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이거 두 배랍니다. 아, 잠시만요. 얘기 비슷하게 들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뭐 미국 본토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해외 영토이지만 괌을 포위 사격해서 우리가 장난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미국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했는데 정작 그 얘기를 내뱉고 나서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선제 공격 진짜 맞겠거든요. 그러니까 예. 거기서 일본 너머로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미국이 뭐 대화를 하느니 뭐 진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는 말로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하니까 예. 북한으로서는 오히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요. 미국이 빨리 대화에 안 나오고 그냥 계속 압박하고 으르고 또 뭐 외교적 옵션이 우선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오히려 좋다. 그러면 이 기회에 북미 간의 대화가 돼서 단판이 타결이 되면 결국은 동결해야 됩니다. 그럼 그 수준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동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거의 막판에 다 도달한 거예요. 조금 더 해가지고 핵을 완전히 가지면 미국은 결코 군사 옵션을 쓸 수 없다. 따라서 군사 옵션을 완전히 갖고 대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저렇게 빨리 오히려 서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아쉬운데 이미 뭐 지난 일을 돌이킬 수는 없고요.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이 순간에 있으나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거 봐라 북미가 대화를 안 하니까 자꾸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물론 북한은 괘씸하고 걔들한테 그 북한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좀 주고자 하는 생각도 하지만 예. 그렇지만 미국도 잘못이다 왜 북미 대화를 왜 협상을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 석유 금수 조치 같은 걸 할 수 있다면은 시도할 수 있지만 그것이 되기는 거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좀 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저는. 송 의원님 얘기 듣고 네. 예. 홍 박사님 얘기가 자기 스스로 지금 논리가 양쪽이
상충되는 얘기를 동시에 하고 계세요. 비판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애국심과 당미론을 지금 두 개 다 얘기하시는데 7월 4일, 7월 28일 단판을 했더라면 훨씬 나았을 것이다. 미국이 단판할 수 없습니다. 6월 29일 한미정상에서 우리가 운전수 하겠다는데 미국이 왜 났습니까? 네. 두 번째, 전술핵 배치?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하자는데 어떻게 비핵화인데 어떻게 전술핵 배치를 국민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됩니까? 세 번째, 일본으로 이번에 쏜 거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다. 괌으로 하면 미국에 대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서균일 교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정작 북한이 핵미사일이 날아올 때 막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그거는 저는 먼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전술 핵무기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를 조속히 미국에 요청을 해서 그것을 얻어내야 핵 억지력이 생기고 그것만 갖다 놓으면 북한이 핵을 가져봐야 뭐 20개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는 50개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으면은 확실한 우리 국민들 안심하고 지금과 어저께와 다름없이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옵션을 지금 우리는 안 하고 거꾸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주장하면서 강력한 응징을 말씀하시는데 응징할 거는 아까 처음에 저한테 질문하신 것처럼 응징할 거는 미국이 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그거 외에는 거의 할 게 없습니다. 군사적 옵션 빼놓고는 거의 이제 할 게 없고 뭐 석유를 금수를 한다. 그러나 중국이 결코 응할 것 같지가 않아요. 중국이 그걸 응한다면 정말 해볼 만하죠. 근데 그거를 과연 할 수 있는 힘이 한국과 미국, 일본한테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요.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브릭스 정상회담 지금 중국에서 지금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저 푸틴 대통령도 중국에 가 있고 지금 시진핑도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최고의 강한 제재로 응징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글쎄 그 말이 어떤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제일 아쉬운 게 7월 4일과 28일 날 장거리 미사일의 모의 발사, 고각 발사를 통해서 미국 본토를 충분히 가격할 수 있다는 걸 북한이 보여줬거든요. 거기서 차라리 미국이 단판을 위한 대화를 해보자 그래서 대화를 했으면 일단 그 이후의 도발은 못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때 대화의 시점을 놓치고 거꾸로 예방전쟁을 논의했어요. 예방전쟁은 국제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선제 공격하고 달리 미국을 향해서 공격하리라는 게 너무나 명확해가지고 미국이 다른 방식으로는 그걸 막지 못할 때 할 수 없이 하는 게 그 선제 공격인데 예방 공격, 예방 전쟁을 논의했어요. 이건 그건 그냥 북한의 군수 공장을 그냥 먼저 그냥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언젠가 미국을 겨냥한 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건데 거기다가 이제 화염과 분노를 얘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렇다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걸 비록 모의 실험이지만 그걸 보여줬는데 예방 전쟁까지 하겠다니까. 그리고 화염과 분노는 명백히 북한에다 핵까지 쓸 수 있다는. 청와대, 뭐 우리 국방부 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NSC 회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떤 발언을 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으로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한미동맹관계를 기반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믿고 단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정영실장도